불교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그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정작 보살행은 또 우리보다도 10배, 100배 더 잘하기 때문에 관공서라든지 무슨 정치적인 문제, 무슨 대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불교는 맥을 못 쓰지 않습니까? 전부 다른 종교에서 다 힘을 쓰니까. 그게 왜 그러냐? 보살행을 그 사람들은 잘해서 그런 거야. 그걸 저의를 가지고 보살행을 했든, 저의 없이 무주상으로 보살행을 했든, 그 관계 없습니다. 상례더라도 나는 보살행 하라 그랬어요. 상례더라도. 상을 내더라도 보살행을 하라. 상안 내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게 그건 이제 제 생각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좀 이해를 잘 하셔서, 우리나라에 이런 스님이 있구나, 이렇게 훌륭한 스님이 있구나, 저기 다라이라마는 팅락한 스님이니, 또는 정엄 스님이니, 그런 스님이 계시지만은, 이 스님도 그에 못지 않는 훌륭한 스님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책을 통해서 잘 알아서 그렇게 이제 좀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오늘 그 읽은 그 선지식이라는 게, 아, 이런 분이 선지식이 아닐까. 그래서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늘 그 환경강설 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각스님 책하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405쪽 대방광불 화엄경 권제 35 십지품, 십지품에 들어와서 두 번째 권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희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끝났고, 그다음에 8 제2 이구지 두 번째 집입니다. 십지 가운데 두 번째 집, 이게 이제 때를 떠난 번뇌의 때를 떠난 그런 집이다. 번뇌라고 하는 거, 우리의 잘잘못, 어떤 악한 일,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떠난 집. 경문 초지라, 초지에 대한 법문을 아주 환희롭게, 아주 경사스럽게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제보살들이 이 최승 미묘지, 가장 수승하고 미묘한 지위, 즉 환희지에 대한 설법을 듣고 그 마음이 모두 모두 청정해져서 일체계의 환희라, 모든 사람들이 다 환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희지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계종어좌기 하사, 모두들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용주 허공중하야, 보살들이 전부 자리에서 올라서 윙또 올라가지고, 요즘 무슨 그 광고를 보니까 사람들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네요. 용주 소사서 허공중에서 머물러 있다.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는 못하는 게 없어. 다 해. 어떤 광고는 보면은, 그게 몇 층짜리 집인지는 모르지만, 사무실에서, 약 하나 먹고는 그몇층 건물을 툭 뚫고 올라가, 하늘로 저 높이 솟아 올라가. 그런 광고도 있어. 그래, 컴퓨터로서는 못하는 게 없어. 그게 환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다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생각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실로 가능합니다. 언젠가 그게 현실이 돼요. 용주 허공중하야, 소사서 허공중에 머물러서 보산 상요하고, 아주 아름답고 최고로 아름다운 곳을 널리 흩고, 동시공 칭찬하사대, 동시에 함께 칭찬하기를.
선제라 금강장여 대지 무해자여 큰 지혜 두려움이 없는여 선설 차지 이 지위 보살 소행법 나 보살의 행할 바 법을 환희지죠. 그것을 잘 설하셨을세. 그 다음에 청설 제2지입니다. 2지 설해주기를 청하는 거죠. 해탈을 보살의 지 중심 청정하여 대중들의 마음이 청정해서 낭문 제2지의 제2지 두 번째 이구지에 대한 소유 제행상 즐겨 듣기를 듣고자 하는 것을 알고 해탈을 보살이 그런 대중들의 심정을 잘 알고는 적청 금강장 호대 곧바로 금강장 보살에게 청하되 대회원 연설하소서 큰 지혜 있는 이여 원컨대 연설하소서 불자 개낭문 소주 제2지 하나이다 머물 바 불자들이 제2지 듣기를 즐겨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입지 십심이라 제2지에 들어가는 데에는 열 가지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시에 금강장 보살이 해탈을 보살에게 고하되 불자야 보살이 보살 마살이 이수 초지하고 이미 초지를 환희지를 이미 닫고 요깁 제2진된 제2지에 들어가고자 할진된 단기 십종 심심이니 열 가지 깊은 마음을 마땅히 일으켜야 하나니 하등이 위식고 소위 정직심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이 정직한 것 특히 공무원들 정직하면 세상이 전부 정직해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직하면 전부 정직해질 수 있어요. 정직한 마음 그리고 유연한 마음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연한 그런 마음과 감능심 이건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적극적인 마음과 조복심과 자기 자신을 조복하는 그런 조복심과 그러면서 또 속으로 고요한 그런 안정된 마음 적정심 그 다음에 순선심 제가 그 정직심하고 순선심에다 별을 달아놨네요. 정직하고 선해야 돼. 정직하고 선하면 끝납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평화롭고 행복하죠. 정직하지도 않고 선량하지도 않으니까 세상이 그래 어지러운 거예요. 사기꾼 많고 엄청 사기꾼 천지야. 순선심과 부잡심과 잡되지 아니한 마음 이것저것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 불고연심 무고연심 뒤돌아보지 아니한 미련을 갖지 않는 마음 그런 것입니다. 무고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광심 넓은 마음 그리고 큰 마음이니 이것이 열 가지 마음이죠. 보살이 이 열 가지 마음으로서 득이 제 이 이구지니라 제 이 이구지에 들어간다. 주심의 삼취전개라. 자, 때를 떠난 마음, 때를 떠난 경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데 삼취전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 삼취전개를 가져야 때를 떠난다. 마음이 청정해진다. 번뇌가 없어진다. 허물이 없어진다. 이 모든 것들을 이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이게 이제 삼치전계죠.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도 전부 이제 십선과 십불선에 대한 이야기, 선한 이야기 그것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섭유리계인 십불선이라 유리를 섭하는 계,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열 가지 불선. 계율 입장에서 이제 십불선을 이야기하는 건데 불자야 보살이 주 이구지에 이구지를 머물매 이거 참 중요한 말인데 성자 원리 일체 살생이라 그래서요 십불선은 뭡니까 여기서 살, 도, 투도, 사음 그 다음에 망어 그 밑에 내려가면 다 있습니다 양설 그 다음에 악구 그 다음에 탐진치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십불선 성자 월일체 살생이라 했습니다. 우리들 본성은, 우리 양심은, 우리 본심은, 우리 진심은 본래 일체 살생을 멀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체 살생을 본래 살생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예. 우리 양심대로라면, 우리 본심대로라면 살생을 안 하게 돼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나만을 생각하고 남을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 그만 살생도 거침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불교의 제1조가 뭡니까? 불살생 아닙니까? 거기는 자비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살생은 아니해야 되고, 또 우리의 그 본래의 마음은 살생 안 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요, 여기 뒤에 보면 뭐 살생하면 무슨 과보가 있고 그런 이야기도 다 지금 쭉 나오는데, 그 내가 존경한 일타 스님께서 보살계를 설하면서 늘 한탄의 말씀을 하시기를, 여기 부산 저기 송도에 횟집을 하는 신도가 있는데 자기인데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갖다 주고 그래 잘하는데 그 신도 하나 횟집 못하게 하지를 못했다. 그 요 티베트 스님이 거기에 그 요즘도 그 뭐 늘 행해지는 일이지만은 자갈치 시장에 가보니까 마치 살아있는 그 생선을 베는데 그 스님 표현에 무 자르듯이 배추 자르듯이 그렇게 생명을 사정없이 그렇게 자르더라. 그런 표현을 해요. 배추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살아있는 그 생선을 사정없이 아무 감각도 없이 감정도 없이 무심하게 그냥 배추 자르듯이 그렇게 자르더라. 그래 이제 그 일타 스님의 그 회한의 말씀도 불살생이 불교 제1조인데 어떻게 내인데 그렇게 잘하는 신도 직업 하나 못 바꾸게 하느냐 말이야. 그 뭐 불교 그 내가 뭐 큰 스님이라고 해서 법력으로 무슨 그 신도에게 어떤 감동과 어떤 영향을 불교로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아무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또 가끔 이야기하지만은 여기 어느 절 신도 회장이 말하자면은 인쇄업을 하다가 그 어구 상회를 하는 거야. 바다에 나가는데 고기 잡는 도구들 많아요. 도구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도구를 파는 그런 상회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인쇄업은 뭡니까? 문화사업이야 그거. 책 만들고 무슨 뭐 명함 만들고 달력 만들고 하는. 그런데 어구업을 하다가 말하자면 불교를 믿어서 불교를 알고 말하자면 인쇄업을 해야 할 파인데 인쇄업을 하다가 어구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구상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주 그 참 통탄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계란의 바위치기야. 평생 들어오고 평생 하는 말인데도 도대체가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 우리들 마음에는 본래 자성에는 성품에는 저절로 일체 살생을 원리하게 돼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자꾸 이제 불살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근데 대한 그런 느낌이 와집니다. 불축, 그래서 도장, 칼이나 막대기 살생할 수 있는 도구를 쌓아두지 아니하며 불에 원한하며 내 저 사람 저거 죽여야지 하는 그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원래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우리 자성하고 멀리 떠나왔어. 집을 떠난 지 한참 오래야. 그래가지고는 그런 것을
도대체 생각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불참불개하며 지난 일도 뉘우치지 못하고 유참유계라 참계가 원한하며 참도 있고 괴도 있으며 이건 뭐예요? 인서구족하여 그렇게 이제 참계가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의일고 용서하는 것을 다 구족해서 일체 중생 유명지자에 생명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사항리 이익 장연지심 하나님 항상 사항생 이익하고 자비로운 마음 그러한 것을 늘 내야 한다. 이것이 보살이 사항 불 악심으로 오히려 악심으로서 중생을 외롭게 하지 않아야 하거든. 어찌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중생의 상을 일으켜서 짐짓 무거운 뜻으로서 살해를 행하겠는가. 그러니까 살생에 대한 거만한 말이죠. 그 다음에 성불투도하여 우리 성품에는 우리 본성에는 본래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없어. 저기 뭐 바늘 하나 풀 한 폭이라도 주지 않는 것은 취할 수가 없는 없도록 원래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쉽게 가져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해치고도 챙기려고 하고 또 형제 간에도 이게 이익된 일이라면은 그야말로 사정없이 재판을 걸어서라도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온 화엄경 공부 그 내용하고 이 십지품 내용은 상당히 다른 점이 많아요.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잖아요. 화엄경에 언제 그런 이야기 있었나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십지품은 따로 독립된 데서 편집된 경전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예, 십지품 안에. 그래서 그 기존의 그 환경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보살이 자제 자기의 재물에 상지 지족하며 그치고 만족한 것을 항상 알아야 하며 또 다른 이에게 자서하야 자비로 용서해서 불침 불욕 침해하며 침해하고자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한다든지 무슨 사기를 쳐서 자기가 이익 보겠다든지 하는 거 그런 걸 말한 거죠. 약물에 약물이 속타인데 만약 어떤 물건이든지 재물이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속했다면은 기타 물상하여 다른 사람의 삶 물건이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종불 어차에 마침내 그거 이것에 대해서 훔치려고 하는 도심 훔치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며 내지 초엽이라도 풀이나 나뭇잎 하나라도 불여불치라 주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아니해야 하거든. 어찌하며 기여 자생지과 그거 나머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훔치려고 하고 하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풀잎 하나 나뭇잎 하나라도 주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아니해야 하거든. 나머지 자생지구와 기타 뭐 다른 생활 도구야 말할 거 있겠는가. 그 다음에 사음 성불사음하야 그 우리 본성에는 삿된 음행이 없어서 삿된 음행이 본래 없어. 그래서 보살이 자체 지족하고 자기의 아내에게 또는 자기의 남편에게 만족을 알고 불구 타치하며 다른 아내를 다른 남편을 구하지 다른 이성을 구하지 아니하며 타 처첩과 다른 이의 처첩과 다른 이의 보호한 바의 여자 보호하는 바의 여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그 관에서 관리하는 옛날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족 모정과 친족과 그 다음에 모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약혼이 돼 있는 사람, 그겁니다. 모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지 않지만은 이미 어려서부터 이제 그 옛날은 그렇게 뭐, 2, 3세 됐을 때 이미 그게 약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옛날 생활에는. 그런 거. 급이 법 소호에 법으로 보호하는 바에 사항불생어 탐념 주심이거든. 오히려 탐념, 탐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을 내지 않거든. 어찌 하물며 종사하며 그 일에 종사를 할 것이며 항어 비도 도가 아닌 일을 하겠는가. 그렇습니다. 이 저기 자체 지족하고 불구 타철한 이 말은 한때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몇 년도에 1954년 5년 그 무렵에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성불 망어라. 망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성에는 망어하지 않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게 돼 있어. 보살이 상작 진실어 실어와 진어와 실어 항상 실다운 말, 참된 말,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하거든. 하며 내지 몽중에라도 꿈에라도 거짓말은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뿐만 아니라 또한 참아 부장지어 속이고 감추고 하는 말. 분명히 이것은 이야기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드러내놓고 이야기 아니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야. 꼭 말을 해서가 아니라 말을 해야 할 상황에 말을 안 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장지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덮을 부자하고 감출 장자 아닙니까? 차마 그런 것을 짓지 아니해야 아니하고 아니해서 무심욕작이거든. 마음에 짓고자 함이 없어야 하거든. 하한 고분과 어찌 하물며 짐짓 그것을 범하겠는가, 망어를 범하겠는가. 이런 건 뭐 십선법, 십불선법 이런 데 대해서는 너무 기본적인 불교 교리라서 성불량 양설하며 성품의 본래 두 가지 말을 아니하도록 권례되어 있어.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본래 이런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불교 아니라도 다 해. 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보살이 모든 중생에게 무이간심하며 이간 두 가지 말은 양설 두 가지 말하는 것은 이간시켜서 그 사람에게 뭐 싸움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어떤 목적 때문에 하거든요. 본래 이간심이 없는 거야. 무내심하며 해치려고 하는 마음도 본래 없어. 부장 차하야 이 말을 가져서 저 사람을 파괴하기 위한 까닭에 어떤 말을 가지고 저 사람을 파괴하기 위한 까닭에 이향 핏을 하며 저 사람을 향해서 설하지 아니해야 하며 아니 불자 그렇게 하는 거죠 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설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인데 가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인데 가서는 저 말하고 이제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국회의원들 뭐 늘 보도되고 있는 일들 전부 말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발뺌했다가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났을 때 그때서 이제 바른 소리 하고 그다 부장 피하야 이 말, 저 말을 가져서 저 사람에게 있는 말을 가져서 이 사람을 파괴하기 위한 까닭에 이 사람을 향해서 설하지 말며 미 파자는 아직 파괴되지 아니한 자는 불령파하며 하여금 파괴하지 말 것이며 이 파자는 이미 파괴된 사람은 서로 사이가 멀어진 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파괴된 자라면 불지중량하며 더 이상 더 자라게 하지 말 것이며 불희 이간하며 이간하는 것을 이간질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며 또 불락 이간 또 이간을 즐겨하지도 말며
기뻐하지도 말며 즐겨하지도 말며 부자 이간어 이간질하는 말도 짓지도 말고 불설 이간의 이간하는 말의 약실 약불실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사실이라고 가서 그것도 사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 사람 말이 맞다손 치더라도 사실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돌아가는 말일 것 같으면 아무리 사실이라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뭐 사실 밝혀달래 사실이기 때문에 한다고 해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거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아요. 약실이나 약불실에 대해서도 이간하는 말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든지 말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랬어요. 아 이거 목적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사실 밝히는 데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면 어떻게 사실 아니면 돼. 일단 융화, 화합 이것이 우선이 돼야지. 아 사실이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꼭 말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크게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집안도 깨지고. 이게 이거 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필요한 가르침인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악구도 그래요. 성불악구. 우리 본성에는 원래 악구하지, 악담하지 않게 돼 있어. 우리가 하도 오랜 세월 동안 중생으로 살아오면서 막 사는 것이 그만 습관화 돼서 그렇지. 본래는 깨끗한 그 성품 속에는 악구, 악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소위 독해와 아주 독을 뿜고 그 독이 사람을 해치는 그런 말. 그 다음에 추광어 아주 거친 말, 거친 말, 거칠추, 거칠광자죠. 아주 거친 말. 고타어, 그 다음에 남을 괴롭게 하는 말, 남의 그 가슴을 찌르는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타, 진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런 말. 그 다음에 현전어는 드러난 말. 요건 이제 어떤 경우인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불현전어, 드러나지 아니한 말과. 이거 이제 아주 그 비열하고 악한 말, 아주 그 듣기 참 거북한 말. 그래 이제 특히 스님들은 남 앞에서 이제 법문을 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여기 말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가려서 해야 돼. 말할 때 생각해서. 그 익숙한 관계라고 신도들하고 뭐 여러 같이 생활하고 뭐 늘 그런 사이가 돼버리면 그만 자기 본성대로 본성이 아니지 사실은 자기 업성대로 익혀온 업대로 그만 말을 그냥 함부로 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비천어 비천어 있네요. 그리고 특히 이제 법문할 때 아주 용천어 아주 그 이게 아주 그 저기 그 뭡니까? 천박하고 용렬한 그런 말들 그 다음에 불가락문어 가히 듣기 좋지 아니한 말 그 다음에 문자불렬어 듣는 사람이 즐겨하지 아니한 말 그 다음에 분한어 아주 화내고 화가 날 만한 그런 말들 여화 소심어 불이 마음을 태우는 듯한 그런 말 그렇죠 심하면 남의 마음을 그냥 불로 그냥 확 싸지르는 듯한 그런 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결이야. 원결을 맺는 그런 말. 말 한마디로 원결을 맺는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열레어 아주 활활 타오르는 분노. 분노를 일으켜서 열이 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말. 불가애어 가히 사랑스럽지 못한 말. 불가나거. 가히 즐겁지 못한 말, 능괴 자신 탓이나 능히 자기 자신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마저 무너뜨리는 그런 말, 여시 등을 이와 같은 등의 말을 계실사리하고 다 떠나버리고 상자 윤태와 아주 윤택한 아주 이야기를 들어도
그 뭔가 윤택한 그런 말, 그 다음에 유연한 말, 아주 부드러운 말, 여리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과 가해락문어 듣기 참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문자 희열어 문자가 듣는 사람이 희열, 희열을 느끼는 말과 선입, 선입 인심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잘 들어가게 하는 말, 들어가게 하는 말과 풍아 전치가 아주